전에도 얘기되었죠, 형님들. 지금 미국 의회에서 재무부 자넷 옐런한테 지금 각국의 암호화폐는 어떻게 국가별로 진행되는지 보고서 갖고 와라. 의원들이 지금 모르겠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우리도 인지시켜달라라고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얘는 지금 팀 꾸려서 진짜 난다긴다 한다는 애들, 얘네 분석은 살벌하라고 그랬어요, 형님들. 국가의 뭐 이런 거 데이터 그냥 싸그리 다 하는 애들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데니까 당연하지. 얘네가 몇 개월 동안 분석한 건데 이건 뭐다? 어떻게 보면 자넷 옐런의 그 보고서를 3개월 일찍 받아본 거야. 근데 다음에 지금부터 3개월 뒤는 뭐야, 형님들? 어? 연말이든지 내년 초야. 비트코인이 1억이 넘는 시점이야. 그럼 각국별로 얼마나 이게 대중화가 됐겠어? 그런 보고서가 미국에 올라갈 거고, 위기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것이고, 자기네들이 뒤처진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예, 그 제도적으로 또 오픈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22년까지 미국의 3분의 1이 암호화폐 사용한다. 형님, 요 박수. 지금 형님들 누나들 자산이 10억이잖아. 10억이잖아. 그럼 뭐야? 무조건 100억이야. 간단해. 자, 형님들 누나들 지금 코인이 3억 원어치 있어. 이거 뭐다? 최소 30억.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억이다. 지금 10억 원어치 코인을 갖고 있다. 무조건 100억 출발가야. 출발가. 출발. 아시겠죠, 형님들? 요렇게. 코인이 이래서 재밌지. 주식으로는 웬만해갖고는 상황이 안 나. 상황이 안 납니다. 그냥 좀 벌었지라고 하지. 뭐 주식으로 뭐 대박이 나가지고 그걸로 집 사고 차 사고 이거 안 됩니다, 형님들. 시드가 크면 모르겠지만. 근데 뭐예요? 코인은 이게 돼. 코인은 이게 된다니까. 아시겠죠, 형님들? 그럼 뭐 리플 간단하잖아, 형님들. 리플 좀 뭐 1,000원. 어려워? 아, 이거 보고 하는 거야, 형님들. 코인을 만약에 이거를 생각을 안 했다, 리플을 샀는데 100배를 생각 안 하고 투자를 했다. 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저 말고도 또 코인 뭐니까 방송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인 유튜버인데 주식을 권하잖아. 절대 보지 마.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거 뭐냐면 주식이 뭐 좋다, 뭐 주식을 갖다가 얘기하고 요거 캐소리잖아.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알잖아. 뭐야? 암호화폐 공부 들댄 거야. 주식 권했다. 네, 그 방송 베린 거야. 그 방송 볼 것도 그냥 꺼. 아시겠지, 형님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암호화폐를 알면 주식을 절대 권할 수가 없어. 왜? 블랙홀이야. 빨려 들어가는데. 근데 뭐 코인은 빠지고 주식이 올라오니까 주식도 뭐 분할하니 분산 다 개소리입니다. 아시겠지, 형님들? 그건 그냥 꺼. 형님들 누나들보다 훨씬 못한 거야. 고인공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계속 예 이야기 드려요. 아시겠지, 형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 오르면 코인 갔다가 뭐 주식 오르면 주식 갔다가 다 강아지 소리입니다.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어디 코인하고 주식하고 갔다네. 큰일 납니다, 형님들. 지금 다 팔고 금 팔고선 지금 무슨 코인으로 들고 있는데 빠질 일만 남았는데 주식을 권해. 샤댕이 맞아야 됩니다, 샤댕이. 자, 그래서 형님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NFT 기관 투자자 성장률, 디지털 자산을 망라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살벌한 거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도리님 드디어 후원하는 방법을 예, 익혔습니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예, 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후원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디어 나노 사용법을 익혀서 축하드립니다. 굿리치님. 중요 코인들을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업비트 고객 확인 후 잘
오기 고객 확인 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트로는 스테이킹하고 송보드 에어드랍도 받고 싶은데 늦었나? 그 송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트로는 에어드랍 가능합니다.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 그렇게 예를 드리고. 예. 후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딴 방송 갔는데 예, 그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하단에 달러 표시입니다. 달러 표시 누르면 가능하시다는 거 예, 친절하게 안내 드렸습니다.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혐의하고 박수! 김타자님께서 어떤 사람은 코인은 단타하고 주식은 장기 보유래요. 그냥 꺼버려, 형님들. 미친 거 아니야? 공부를 하고 방송을 켜야 돼. 나이스 홈런님께서 예, 새로운 세 분 영장님들 축하해. 후원에 빠지면 서운하지요.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나이스 홈런님께서 감사합니다. 보태가님께서 형님들 누나들 청심한 준비하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코인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태가님 나이스 홈런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형님들 리얼 비전이 뭐라 그래요? 라울팔이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뭐라고 했어요 형님들? 인터넷 망과 같다고 그랬지. 어떻게 보면 금융 네트워크 망이라고 그랬지 형님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형님들? 지금 예, 라울팔은 돈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씨, 제가 이거 먼저 썼어야 되는데 돈의 네트워크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제가 먼저 할 수 있었는데. 과거 페이스북에는 주주와 사용자가 있었다. 주주는 예, 맷커프의 법칙이라고 네트워크 참여자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가치는 지수의 함수적으로 증가된다는 이런 거. 그러니까 미친 듯이 폭발한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세계 최고 행동 인센티브 프로그램. 우리는 이것을 돈 네트워크로 만들 것이다. 아시겠죠, 형님들? 돈 네트워크 그 망 그 자체가 뭐다? 순수한 그 네트워크 망, 돈망 자체가 뭐다?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트워크는 사람이 모일수록 가치가 더 커지죠. 이것은 그저 폰지나 이런 사기가 아니다. 형님들,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모두 믿지 말더라도 비트코인은 무조건 믿으셔야 돼. 믿을 거는 나노하고 예,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만배 부자님께서 예, 후원 감사합니다. 2021년 코인 건물 쓰시고 초대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배 부자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형님들 예,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기업 아르카에서 새로운 펀드에서 35억 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NFT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브레이브라고 그랬죠 형님들. 뭐냐면 형님들 누나들 크롬도 쓰시고 구글도 쓰시잖아. 근데 웹 자체에 뭐다? 블록체인을 입혀서 거기에 월렛이 들어가.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다? 블록체인의 일부 들어가는 거. 지금 보면은 아직도 블록체인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많이 빨라지긴 했는데 웹 2.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님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웹 3.0이에요. 이건 뭐예요 형님들? 지금 형님들 쓰는 인터넷과 지금 블록체인을 결합한 개념. 이거이 지금 웹 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진짜 웹 3.0이냐 이런 게 계속 논란이 많은데 일단 이런 개념 요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형님들. 특징으로는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한 뎁과 접속 등 블록체인을 비롯한 분산형 네트워크에 적용 사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최초의 배당 수입 수익률 펀드 아르카 디지털 일드 펀드를 출시해 주요 헤지 펀드인 디지털 에셋 펀드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규 암호화폐 블록체인 펀드의 자금 조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9월에서 대형 점프 캐피탈이 새로운 펀드로 약 4천억을 조달하고 미국의 대형 자산 운영 기업은 기업인 프랭클린 템플턴은 첫 블록체인 벤처 펀드로 약 237억 원을 목표액으로 조달을 했다는 이런 부분. 그거이 아르카.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법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 살짝 언급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이 개념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형님들, 저는 항상 방향성이나 개념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건 제일 빨라.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야. 이건 좀 빠른 것 같아. 그치 형님들? 인정? 슈퍼리치님께서 후원 감사합니다. 2011년도 코인 건물 재수고 천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리치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존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메시지 상단에 채팅창에 공고정을 시켰습니다. 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지존 분들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형님들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법정 화폐 개념으로 진행이 돼요. 법정 화폐 개념은 뭐예요, 형님들? 법정 화폐 개념은 뭐예요, 형님들? 은행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 FDIC 예, 예금자 보호법. 요거이 진행되는 겁니다, 형님들. 요 개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뭐다? 이제 어디서 진행해야 돼? 은행에서 진행. 아셨죠, 형님들? 스테이블 개념 이렇게 잡으세요. 스테이블은 지금 은행만 해야 되는 요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 아시겠죠, 형님들? 요런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법정 통화만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결제 서비스의 동일한 정책을 거쳐야 한다는 거. 이거의 미국의 기조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이제 증권규제당국과 국제결제은행 BIS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페이팔과 같은 정통적인 결제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을 암호화폐 정통적인 자산에 연결하는 가교로 사용하고 있는데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관리 할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게 그 개념이에요. IOSCO 국제증권관리기구와 국제결제은행은 뭡니까? 주요 청산 얘기해 드렸습니다. 청산 저번 개념 잡아드렸죠. 주요 청산 결제 지불업체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시스템을 갖췄거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에도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다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업체가 전통 금융 서비스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게? 예금자 보호법이 되는 거야, 형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IOSCO는 증권거래규제감독협의를, BIS는 전세계 중앙은행 간 협력을 증진하는 기구다. 그래서 가입국 중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국가들 두 기관에 제시한 원칙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지금 은행에 준하는 이런 스테이블, 기존에 나와 있는 애들은 은행이 되어야겠지, 형님들. 그렇게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 예금자 보호법하고 이런 게 됐었을 때 일반 잡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발행했는데 작살나면은 개인들 피해가 심각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들으면 청산이나 상속 뭐 이런 거 기업들하고 있는 거 청산 절차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은행에 준하는 이런 부분이 시행되는 이런 부분은 예, 올바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화수분님께서 돌이나 트려서 진심 다행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 관심 가져주는 분들께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텔방이 천국이죠. 예. 건강까지 다 책임져. 건강관리 컨설팅까지 다 해드리고. 예, 램프 요정님께서 예, 후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코인 건물 재시고 초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램프 요정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화수분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형님들. 미국의 FDIC 스테이블 코인 지급 보장 방안 검토 최대 3억 원까지 제가 저번에 분석해 드린 거 약간 업글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형님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은행에 준하는 데서 나와야 되고 최대 3억 원까지 이제 보장을 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은행에 준하는 거기까지 지금 온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 대박 뉴스. 서영숙 날다님께서 후원 감사합니다. 2021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숙 날자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거 박수. 그래서 미국 연방 예금 보험공사 FDIC가 지급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야 지금.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납부받아서 예금 보험 기금을 조성했다는 이런 부분, 미국의 FDIC가 스테이블 코인에도 예금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 연구한다는 거. 그래서 형님들 지금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코인,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조금 더 확대될 거야. 예언합니다. 은행에서 코인으로 사고가 번져도 어떻게 된다? 5천만 원까지는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요.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됐습니다, 형님들. 이거 다시 한번 박수. 그래서 지금 코인은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이잖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은 만약에 잘못이 됐다면 3억 원 정도는 보상을 받는다. 보험 적용 여부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렸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황왕원님께서 도리님 말게 되어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리님, 복귀샤랑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라고 황왕원님께서 감사합니다. 2021년 코인 건물 제시고 초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마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고퀄 자료. 자, 그래서 미국 SEC 위원장 제롬 파월도 암호화폐 그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규제할 이런 부분은 없다. 금지 계획 없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독수리 형님도 뭐라고 했어요? 게리 겐슬러 형님도 암호화폐 금지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럴 계획이 없다. 금지할지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판단이 된다. 때려주고 싶습니다. 계속 의회 핑계대는 거. 제롬 파월이야.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히 추진하다가 케옥 먹느니. 가만히 있으면 낫지. 왜? 기껏 추진했던 것도, 예, 정권 바뀌면 둘러 없는데. 안 하는 게 맞는데 얘는 뭐예요? 부임하자마자 이때까지 한 거 없어. 다 때려 잡아야 된다는 그 소리만 하고 있죠. 독수리 형님 있잖아. 그리고 뭐예요? 다 의회에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는 책임 안 지려고. 예. 나머지 주변에 있는 머리를 뽑고 싶습니다. 주변 머리. 예. 미국의 SEC 위원장 암호화폐 금지 안 한다. 중국과는 다른 길 갈 것.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짜증나는 거 있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유가 증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뭐예요? 또 PS. 또 PS입니다. 법원에서도 맨날 이야기하죠. 니들이 리플이 증권이라는 이유는 되는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원래 얘는 뭐뭐 하니까 이건 증권이래. 그러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라는데 대답을 안 해. 거의 사법부를 뭉개고 있죠, 얘네들이. 슈렉이야, 아주 그냥. 다섯 명 있는데 세 명이 요지랄 하고 있죠. 줄 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독수리파. 그래서 요런 게 나왔습니다, 형님들. 뭐가 나왔냐? 디지털 토큰 세이프 하버 법안이 발현됐습니다. 증권법 3년 유예가 현실화될까? 뭐냐면 법안이 상정화됐어. 이게 뭐냐면 2년 전부터 피어스 누나가 줄기차게 세이프 하버법을 하자. 이거이 뭐냐면 게리 겐슬러가 되지도 않는 거 다 때려잡는다고 이것도 증권이고 저것도 증권이고 다 뭐 유가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요지를 하니까 이래가지고 기술이 발달이 안 된다. 뭡니까, 형님들? 최소한 3년 정도는 무조건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들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냅두자. 주식 이런 거 제발 얘기 좀 안 하고 기술 막으면 안 된다. 이거를 한 건데 2년 동안 보류를 하다가 이번 이거에 상정이 된 거예요. 곽상준님께서 생존신고합니다. 도리님, 운영자님들, 나티님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상준님께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코인 건물 지시고 초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이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가족분들도 모두 파이팅! 억상 하실 겁니다. 보태가님께서 상주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지 형미야들. 근데 여기 뭐예요? 패트릭 맥켄리. 아, 여기서 박수. 자, 예, 민주당에서 강성인 이 여자분은 퀴즈입니다 형미야들. 게리 겐슬러와 청문회에서 항상 강경 발언으로 유명한 이 의원의 이름을 말하시오. 자, 두 글자 이야기하셔도 좋고 full name 쓰셔도 좋겠습니다 형미야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코인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걸 모른다. 코인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판때기가 뭘가 돌아가는지 몰라. 맨날 짝대기만 긁고 있는 거지. 아시겠지 형미야들? 요런 느낌. 자, 형미야들 뭐요? 누구요? 미국 민주당의 최대 강성 자넨 옐런. 스마트리님, 스마트리님 이거 뭐요? 하이준이 앨런 옐런 뭐요? 예,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예, 엘리자베스 워런. 예, 엘리자베스 워런이에요. 자넨 옐런 안 됩니다. 그건 정부 측 인사지. 아, 뭐 민주당이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엘리자베스 워런.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은 엘리자베스 워런의 천적이지. 공화당 쪽에 누구다? 패트릭 맥켈리가 있습니다. 패트릭 맥켈리. 워런이 있다면은 반대. 여기 민주당 반대가 있었으니 거기가 누구다 형님들? 패트릭 맥켄리. 맥켄리만 기억하세요. 어디에요? 공화당. 그래서 지금 이 맥켄리 의원이 지금 뭡니까 형님들? 세이프 하버법을 예, 발의를 했어. 드디어 판때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형님들. 세이프 하버법 지랄하지 말고 가만히 냅둬라 3년간 요런 느낌이다 형님들. 요 박수. 그렇죠. 엘리자베스 워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형님들? SEC 독수리 3년 동안 그냥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형님들? 얼음땡 놀이 같은 거지. 오징어 게임에서 얼음땡 놀이를 해도 좋겠습니다, 형님들. 예, 요런 것도 좋겠습니다. 얼음땡 놀이. 이것도, 오징어 게임으로 치면은 초반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집단으로 할 수 있잖아. 얼음땡 놀이. 예.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문회가 개최되기 30분 전에 뭡니까? 예, 맥켄리 의원이 지금 세이프 하버법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님들. 예, 이거 대박. 그래서 법안은 증권법 1993년을 개정해 디지털 토큰 개발팀이 증권 등록이 없이 3년 동안 탈중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큰 제공 판매를 허용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고 뭐고 이걸 갖다가 다 해놓고선 뭐냐면 3년 동안 이게 뭐 사기도 안 치고 뭐하고 잘 투명히 운영하고 이거이 탈중화다라는 걸 갖다 증명을 하면, 이게 주식이 아니라는 거를 갖다 증명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받든 뭐하든 다 상관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3년 기간 동안 뭐예요 하면은 소스코드, 거래소, 토큰 생성, 채굴, 방식, 토큰 소각, 거래 검증, 거버넌스, 주요 뭐 이런 거 건전성만 입증하면은 된다는 거. 2020년도 2월 달에 했네요. 한 1년 전쯤 했네. 1년 전쯤 했습니다. 헤스터 스피어스 의원이. 그래서 유예기간 내 탈중화 여부나 유틸리티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권으로 등록하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된다. 그거 유가증권 내고 예, 뭐 이렇게 뭐 하든지 스탑을 시키든지 계속하게 되면 뭐예요? SEC 제재 받으면서 예, 벌금 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요거이 세이프 하버법. 이거이 진행한 사람이 누구다? 맥켄리. 예, 요렇게 생기셨습니다. 요렇게 생기셨어요. 괜찮게 생겼지? 귀염성이지?
보이십니까? 자, 시집을 안 가신 분들은 이런 남자를 선택하세요. 신현기님께서, 예, 후원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째시고 초등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야, 이분 같은 경우는 공화당 출신이고, 14년부터 19년까지 하원 공화당 수석 부차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자리가 자리예요, 형님들. 파워 있습니다. 올리브 나우님께서 후원 감사합니다. 비트코인도 지존도 기다리면 돼요. 신난다 도리님 고맙습니다라고 올리브 나우님께서 후원 감사합니다. 2021년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 나우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계셨느냐? 금융서비스 위원회 순위원, 전체 위원 중 랭킹 위원으로 맥켄리, 모든 소위 위원회 다견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33세의 맥켄리는 110번째 미국 의회의 최연소 의원, 그러니까 엘리트 그 자체야. 예. 그래서 두 개의 하원 의원, 금융서비스 감독, 정부 개혁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도 잔뼈가 굵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난 아니다, 이 말이요. 이런 느낌. 자, 여러분들, 요 박수. 초대박 났어. 초대박 났어. 초대박 났어. 초대박 났어. 그래서 공화당 최고위급 의원 누구요? 맥켄리 최연소로다가 금융을 그냥 꽉 잡고 있고 뭐예요 형님들? 장난 아닌 분. 응? 워렌 누나를 때려잡은 맥켄리 의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EC 위원장에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차 요구를 했다. 뒤집니다 지금. 지금 독수리 형님이 의회에 참석하기 30분 전에 세이프 하버법을 갖다가 발의를 했어. 뭐야 형님들? SEC 주랄하지 말라 이거야. 어? 독수리 너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아시겠지 형님들? 언제까지? 3년 동안. 그거이 지금 맥켄리 의원이 지금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발언은 투자자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서한을 6개의 질문을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니들 허짓거리 하는 게 SEC 하는 게 맨날 뭘 증명을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맨날 하는 것 뭐 이거 밝히라도 못 밝히고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공개하라도 안 하고 맨날 이러니까 지금 의회자들도 해놓고 업계 관계자들도 지금 다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니들 뭔 짓거리 하냐고 해갖고 지금 서면을 갖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최근 8월에는 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에도 다른 의원들과 함께 서한을 제출해서 계속 서한을 제출하는 거죠. 답변을 자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형님들? 모가지 될 수도 있는 거야. 탄핵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형님들. 레드스팀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지인분들하고 한잔하고 왔습니다. 도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레드스팀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레스피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독수리도 제발 때려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맥켄리 의원이. 그래서 행위원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금융서비스위원회 SEC에 관한 청문회에도 행해져서 게리 겐슬러와 맥켄리 의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맥켄리 의원은 같은 날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명확성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금융 쪽에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은 뭐예요? 그의 발언은 일관성도 없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뭐요? 독수리 똑바로 하라 이 얘기요. 그래서 형님들 질문 갑니다. 뭐냐? 자, SEC의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는가? 1번. 그리고 2번 뭡니까? 미등록 유가증권을 취급 단속하기 전에 어떤 종목이 유가증권인지 판단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3번, 2번에서
SEC의 분석을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특정 종목이 유가 증권이라고 결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4번, 실제로 암호화폐가 비공개장에서 유가 증권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SEC는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하라. 그리고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번, SEC는 일부 스테이블 코인을 왜 유가 증권이라고 보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하라. 그리고 6번, SEC와 CFTC는 왜 견해가 다른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날린 거예요, 형님들. 여기 박수! 여기서 소름이 돋는 장면, 예, 4번 되겠습니다, 형님들. 어렵지 않아요. 예. 부자 간상님께서 후원하는 방법 이제 알았나요? 연말에 큰 후원 하신다고? 아, 부자 간상님. 예, 이거, 예, 닉네임 적어두세요. 예, 송님.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되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간상님, 화이팅! 예, 또 외상장부에 적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예, 부자 간상님. 우리는 이런 거 다 적습니다. 예. 자, 여기서 4번이 초대박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님들. 어렵지 않아요. 뭐 용어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아. 실제로 암호화폐가 비공개장에서 유가 증권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SEC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라. 그리고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이거 뭔 소리요? XRP 소송에서 살아낸 번 판사가 맨날 SEC한테 얘기했는데 SEC가 그걸 갖다가 예 밟아 뭉갰던 그거 아니야, 형님들. 근데 맥켄리는 밟을 수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형님들. 정부 기관 대 기관까지 붙으면 아, 뭐 이렇게 싸우고 있을 수 있어. 검찰 기관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SEC도 금융 관련해서 보면은 검찰 기관에 마찬가지, 형님들. 그래서 사법 기관끼리 붙으니까 검경 이런 느낌이라고. 안 돼. 근데 뭐예요? 맥켄리는 뭐예요? 민주당이 아니요. 워렌하고 맨날 주거니 바뀌니 지들 좋은 것만 짝싹 끌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 근데 이 지금 뭐예요? 공화당 쪽에서 한단 말이요. 이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 니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공화당 쪽에서 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인프라 법안이나 이런 거 뭐 기타 등등 진행된 사안이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 딜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요. 이거 수긍을 해줄 테니까 대신 독수리는 일단 잘라. 독수리 일단 목을 쳐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정치란 뭐야, 형님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어주는 것. 이거의 정치라고 이야기했지, 형님들. 요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맥켄리 형님께서 지금 초대박을 쳤다는 이런 거 뭐예요? 리플 소송이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요이 박수. 아시겠죠, 형님들? 살아내뻔 판사가 안 되는 게 지금 맥켄리 의원이 지금 작사를 내고 있는 요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죠, 형님들. 질문 2번, 3번, 4번과 뭐 이런 거에 해서 왜 대답을 안 했는지. 폴로닉스는 벌금 뭐 이런 거, 트론도 뭐 $1,000,000 이런 거 벌금 바로 냈잖아. 양자가 합의했잖아, SEC하고. 당시 SEC 보도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디지털 자산이 유가증권인지에 해당 있는 거는 밝히지 않았다. 계속 안 밝히고 있는데 업체들한테는 밝히지 않더라도 나한테는 밝혀라, 이겁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공개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님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5와 6번에 대해서 게리 겐슬러는 스테이블 코인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 8월에는 CFTC 브라이언 퀸텐즈 의원이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얘네들도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니들은 뭐가 안 맞는 건지, 왜 안 맞는 건지, 어디에 차별을 지금 그게 안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 그 의회에서 어떤 걸 갖다가 법을 제정해 줬으면 좋겠는지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당시에도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형님들? 방금 전에도. 근데 뭐예요? 서면으로 작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유가증권의 여부에 묻는 질문을 또 회피했죠.
인제 몰렸습니다. 궁지에. 예. 독 안에 든 독수리. 예, 쥐가 아니에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미 하원 의원 디지털 토큰의 세이프 하버 예, 구축 법안 예, 그래서 거의 한 2연타를 갖다가 맥켄리 의원이 날린 겁니다. 그래서 맥켄리 의원은 지금 암호화폐 지지자들 금융 하원의 금융 서비스 위원회 중에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맥켄리 의원이 그 중에서도 행동을 담당하고 있는 행동책이다 이거요. 아시겠지 형님들? 요거이 맥켄리 의원 다시 한번 박수. 뒤집니다. 리플 소송 크립토 마음은 SEC의 정책을 비난함에 따라 지금 희망을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쪽에서는 아무래도 리플이 강세인 부분이 있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행면들. 그래서 예, 헤스터 피어스가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3년 동안 지금 SEC에서 일하지만 규정의 명확성을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 단 하나도 규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해서 내가 제시를 할 수 없다는 게 쪽팔리다 이거요. 그 사실에 당황스럽고 우리는 규제 프레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규제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규제를 하는 기관인데 규제하는 걸 갖다가 뭐 하나를 내놓은 게 없으니까 쪽팔리다 이거요. 헤스터 스피어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5명 의원 중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SEC 규제 시행에 반대하는 이런 거 5명 중에 2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헤스터 스피어스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까고 있고 USDC 까고 있고 리플 까고 있고 그래서 리플은 피어스 국장이 안전화 항구의 재차 제안을 칭찬했습니다. 뭐예요 형님들? 세이프 하버법을 지금 리플이 저거 참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 그래서 거시 금융에서 시스템을 위해 초안된 법률, 단순히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뭐냐면 세이프 하버법은 정말 잘한 거고 정말 좋게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플이 한마디를 또 거들어 리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플은 또한 상원에 증권명확성법 예, SCA입니다. 디지털상품거래법 DCEA 뭐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고만 그냥 아시면 돼요. 두 가지 새로운 법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뭐냐면 지금 증권명확성법하고 디지털상품거래법이 있는데 얘네가 블록체인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암묵적으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띄워놓고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얘네들은 띄워놓을 수가 없잖아.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를 어떻게 띄워놓나? 중간에 노드한테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이자를 주고 있는 걸 갖다 띄워놓을 수 없잖아. 그래서 지금 뭐예요? 증권명확성법하고 디지털상품거래법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수정을 보라는 거야. 얘네 두 개를 갖다가 지금 연결해갖고 지금 법의 잣대를 대는 게 뭐다? 암묵적으로 지금 암호화폐야 이런 게 인정되지 않다.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규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뭐다? 리플이 또 건의를 하는 거야. 어디요? 헤스터스 피어스. 이번에 잘했는데, 니들 잘했는데, 이거 또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리플이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야, 형님들? 리플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자, 여기서 박수. 모마운 이군님께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역시 리플은 10만원부터 성이 차는구만요. 7천명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 코인 건물 주시고 초대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군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형님들? 아니, 어느 코인 업체가 딱 해갖고 무슨 상원 의원에다가 이번 법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말이야 이 사전에 보니까 얘랑 얘랑은 좀 모순이 있네.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걸 갖다 이 법률로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뭐요? 법조항 바꾸라, 이 말이요. 어? 이거 이 리플이야, 형님들. 지금,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 아시겠지, 형님들? 요런 느낌. 그래서 게임 챌린저로서 예, SEC대 리플이 있다는 거. XRP 커뮤니티의 친화적인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의 말을 이용해서 예, 리플은 SEC로부터 업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리플 물리면은 리플 밀리면 끝장입니다, 형님들. 뒤는 없어요. 계속 그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스터 스피어스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예, 이렇게 생기셨어요. 크립토맘 아셨죠, 형님들? 자, 형님들, 요 박수. 미 연준에서 지급 결제 시스템 222를, 예, 형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ISO. 근데 이거 뭐예요, 형님들? 옛날부터. 호랑이가 ICO 한 시절부터, 뭐다? 리플은 여기에 그냥 최적화돼 있어. 그냥 이걸 만들었어. 이거를 위해서 만든 게 리플이에요, 형님들. 근데 지금 뭐예요? 미 연준에서 지금 요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런 거 갖다 표준을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형님들. 아시겠죠, 형님들?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모든 연준 은행이 페이드 와이어 펀드 서비스에 ISO 222를 도입할 것. 참고로 전자 메시지 교환을 위한 표준이다. 2025년도까지 모든 준비 통화의 지불 시스템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될 것이다. 형님들 박수. 전 세계의 고액 결제, 예, 짤짤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조그만 돈 아니고요. 전 세계의 고액 결제 80%가 이 표준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추측된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 ISO 222를 이미 준수를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예, 지금 스텔라도 들어갔던 거, 예, 아이오타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 및 해외 모두에서 실시간 결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런 거. 은행과 다른 기관들이 자금 세탁에 대한 조치를 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요거의 리퍼. 해빙님께서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도리님 먹진 강의에 힘이 납니다. 도리님 짱, 리플 짱입니다. 라고 예, 해빙님께서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코인 건물 제주고 초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빙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DGG 형님들 살벌합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 및 해외 모든 실시간 결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거이 ISO 222. 그래서 은행들이 새로운 메시지 형태를 채택하기 위해 세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루 안에 그 모든 것을 채택하도록 제안을 한다는 거.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의 출판 표준을 다루는 비정부기구 NGO의 국제표준화 기구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리플 제품 담당 수석 부사장인 애쉬시 빌라는 리플은 이미 ISO 221에 따라 준수했고 따라서 2030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면서 트위터를 인용했다. 리플과 함께 향후 10년 이내에 결제 산업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서 박수. 기집니다, 형님들. 기죠. 장난이 아니구먼. 자,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 리플 갑니다. 리플 가요. 예. 리플의 중동 최대 은행 협약과 체결, 리플 활용, 국제 송금 실험 진행한다. 여기서 박수. 중동 최대 은행입니다. 중동은 돈밖에 없지? 어디에요, 형님들? 카타르 국립은행 QNB. 기지입니다. 돈밖에 없는 애들. 리플과 카타르 국립은행이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 기반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박입니다, 형님들. 소송인데도 이러고 있어. 소송인데도 이러고 있습니다. 카타르 국립은행은 30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은행이에요. 약 8조 2213억 원 영업이익률 뒤지는 겁니다. 자, 리플의 아프리카 및 중동 최대 금융기관 카타르 국립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 이 은행은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QMB가 취하고 있는 또 다른 혁신의 단계다. 그러면서 리플의 남아시아 전무이사가 이야기합니다. 은행 분야에서 혁신을 확대하고 전 세계 사용자들을 위한 초국가적 송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다. 그냥 국가 아닙니다. 초국가야, 초국가. 그래서 박수. 리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결제 강화 전략을 구현하고 새로운 송금 플랫폼을 실시한다는 거. 어디하고 협력한다고? 리플과 협력합니다. 예.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은행, 카타르 국립은행. 뒤져요, 형님들.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카타르 여기 있어요, 형님들. 그냥 중동 한복판이요. 그냥 아무거나 파면, 근데 얘네가 그냥 이렇게 했었을 때, 처음에 이게 뭐, 쉘가스나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근데 캤는데 잘 안 나왔대. 채산성이 안 나와서 그랬는데 요즘은 잘 캐진다고 합니다.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채굴 기술도 좋아지면서 이게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카타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천연가스의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뒤집니다, 형님들. 석유 기반으로 뭐 출연해갖고 뭐 한동안 침체기였었는데 이제 채산성 맞아갖고 지금 미친 듯이 캐고 있는 거. 요거 이 카타르 경제. 카타르도 형님들 공부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카타르에는 굉장히 은행이 많습니다. 은행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타르는 매장량 매장량 창출된 천연된 가스 및 석유 수입 덕분에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중동 국가가 다 그렇지. 2021년도 현재 자카르트 은행인 카타르의 세계 은행의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통제합니다. 카타르의 은행은 몇 개가 있을까요? 현재의 20개의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12개의 지역점 모두 카타르 중앙은행이 감독을 하고 있고 카타르의 최고 은행은 뭐다? 카타르 국립은행. 우리가 지금 리플이 제휴한 카타르 국립은행. 여기서 박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카타르 이슬람 뭐 여기서도 이슬람에서 가장 크고 막 이러는데 암튼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것보다 카타르 국립은행, 카타르의 최초의 현지 상업은행 QMB는 1964년에 설립되어 카타르 최대의 금융기관일 뿐 아니라 중동 최대의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중동 이꼬로 기름 이꼬로 리플. 뒤집니다. 요런 거예요. 예. 그래서 50개국에서 지금 QMB의 자회사가 있고 각각 은행에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상업은행 잘 나가는데도 지금 30%를 다 갖고 있는 게 얘가 국립은행이에요. 소유하고 있고 카타르 투자청과 일반 대중이 기관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약 1045명의 직원이 있으며 4391개의 지점이 있다는 거. 뒤집니다. 다시 한번 박수. 요거의 카타르. 그래서 뭐예요, 형님들? BIS하고 뭐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리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부족한데 지금 SEC가 쪼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맥켄리고 뭐고 이쪽에서 좀 도와주는 이런 부분 보인다는 거. BIS와 중앙은행은 민간은행의 비즈니스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의 디지털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전에 얘기했지. BIS하고 IMF를 볼 때는 리플이 좀 강력한 이런 부분이 있다. 스텔라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리플이 좀 더 무게가 있다는 이런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XRP 프라이빗 레저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탄은 리플 기술을 사용하여 CBDC를 개발했다는 거. 그래서 BIS는 대량 채택을 위한 경쟁이며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깁니다. BIS와 중앙은행 네트워크와 법적 이적이 있지만 예, 리플의 기술을 준비해야 된다는 뭐 요런 거. 협력하려고 박수. 요거이 리플 어렵지 않습니다 형님들. 예, 민주당의 최고 강성 엘레이저발스 워런 그리고 꼭두각시 예, 독수리님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있어요. 거기에 킬러 아, 패트릭 맥켄리가 있습니다. 아 이거 더 얘기해야 돼. 아 이거 얘기해야 돼. 이거 아, 좀 더 얘기해야 됩니다. 잠시만 형님들. 아니요 아니요. 아, 조금 더 얘기해. 준비한 게 있어. 준비한 게 조금 더 있어. 예 죄송합니다 형님들. 아 이게 자 이거를 얘기해야 돼. 맥켄리 이거 얘기해야 돼. 맥켄리 이거 얘기해야 돼. 이거 얘기 안 할 뻔했어. 맥켄리가 왜 중요한지 이걸 얘기 안 했어. 자 형님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2011년 5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으로 해갖고 뭐 엘리자베스 워렌을 임명을 했어. 금융 소비자 보호국 그러니까 금융 쪽에 잔뼈가 굵은 것도 예, 엘리자베스 워렌이에요.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오바마 대통령 때 나왔으면 그리고 지금 바이든 때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오바마 때 있던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한다고 그랬지 형님들. 지금 이랬단 말이야.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어? 엘리자베스 워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팅을 하려는데 맨날 늦어. 맨날 늦었습니다. 그래서 맥케니 의원은 CNBC에 출연해서 워렌이 모기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 조사에 관련했던 이유로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런 거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의회에 늦는 거 뭐 잘못한 거 있었나 봐. 워렌 의원이 잘못한 게 있나 봐. 그래서 막바지 변경 사항이 있어서 워렌 의원이 또 늦었어.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변경했어. 그래서 맥케니 의원이 원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 임시 휴회를 요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와갖고 왜 이런 갖다 늦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맥케니 의원이 너는 이때까지 늦어놓고서는 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줘놓고는 넌 뭘 얘기할 게 있느냐. 난 너하고 합의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시겠죠, 형님들? 그러니까 한 방 먹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형님들? 어. 그래서 뭐다? 지금 맥켄리는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 워렌의 킬러다. 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이 맥켄리. 좋습니다, 형님들. 자, 엘리자베스 워런. 예. 최대 민주당 쪽의 강성파죠. 예, 거기에 꼭두각시. 아, 독수리 있습니다. 독수리 아저씨. 거기에 킬러, 패트릭. 네, 맥퀸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SEC를 쪼우는 게 리플에게 가장 지금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 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맥퀸리라고 볼 수 있어요, 형님들. 그래서 SEC 게린 겐슬러를 푸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고서의 답안을 답해야 되는 거는 10월 19일까지예요. 6가지에 대한 대답을 내야 됩니다. 판사도 못한 리플에게 엄청난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되는 요거의 맥켄리. 그래서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암호화폐 내에서 SEC 킬러는 예, 오직 리플. 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법도 예,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예, 의원들 칭찬하는 의원들하고 맞먹는 리플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암호화폐 내에서의 SEC 킬러는 오직 리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멤버십 후원 그리고 새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된 운영장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일요일날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했는데 끝까지 다 못했어요. 예. 그랜드슬램 분들, 도천지 분들 양해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일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도리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